파김치 볶다 남은 햄 김치 오래 3월 3일까지니까 뭐 내가 먹을까 오늘 그만두면 맨날 힘들게 막 곁에 누가 있으면 사람이 더 피해올 것 같은 느낌 매일매일 우울해요 이거라도 먹고 또 기분 전환해야지 맨날 뭐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나마 몸에 좀 괜찮아? 쿠키는 이것도 맛있지 이것도 다 좋은데 양이 좀 적어서 초콜릿은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초콜릿을 먹었는데 뭐가 초콜릿이 맛있다 그랬는데 안 믿었거든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먹고 반해서 저도 잘 먹습니다 오레오 들어있는 것도 좋아하는데 초콜릿이 약간 풍발릴 정도로 얘가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오레오랑 마시멜로 들어있는 것도 좋아하고 초코볼도 좋아하고 초코볼이 원래 제일 좋아했다가 지금은 요거 링하고 마시멜로가 맛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에게 힐링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만나게 먹겠습니다 달달하고 건강에 좋은 것들 맛있게 먹을게요 받았어요 한 줌만 먹어야지 메가 나름 맛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한 입 물었어요 방금도 먹어요 소리가 되게 쓸데없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상지도 같이 줘서 이거 꾸민 통에는 앞에는 피젯스피너고 뒤에는 보거 파리지예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답니다 일사에도 농땡이 필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어제 약타 온 거 강아지도 메고 가랴 피자도 들고 가랴 콜라도 있고 정신이 없네 갑시다 집으로 먹고 싶은 거는 간단하게 우유 두 개 라면 하나 끝났어요 라면도 자주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아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다 오토바이 갑자기 나오는 줄 깜짝 놀랐네 집에 갑시다 힘들어 피자를 안 먹고 있다가 굶어서 배고파요 먹고 먹거든요 맛있겠죠? 밥 소리 대박 아, 기울어진다. 요즘에 잘 익었어. 맛있게 맛있게. 튀김이라는 하는 거 좋아. 아까 잠깐 울었는데, 별거 아닌 걸 울은 것 같아도 바보 같아. 기쁘고 기분 좋아요. 지금은 다행이죠? 뭔가 이 마음에 위로를 받은 기분? 그때 만나도 먹겠습니다. 라면 피자 한 조각, 두 조각 중에 한 조각이었거든요. 보급목 피자거든요? 아까 뭐 쉬운데 베이컨 추가했는데 제가 먹은 건 베이컨이 그닥 안 들어있었고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아 얘는 고구마 피자예요 이거 먹고 진짜 식사가 자야지 머리 아파요 어지러워 맨날 요즘 맨날 어지러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잠도 막 엄청 많이 자고 싶은데 그러면 지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해요 사실 옷도 미리 입고 자고 싶어요 왜냐면 옷 갈아입는 것도 일이더라고 피곤해요 엄청 그래도 이 돈 많이 못 벌고 말해서 스트레스 받고 슬퍼도 내 생활은 또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 벌써부터 피곤하고 지치는데 생각만 하는 내일 바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 200 이상은 벌어보고 싶다고요 오랜만에 그럼 나도 응? 모으는 돈이 좀 있잖아 어쨌든 맛있게 먹고 자겠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고구마 피자 좋아하거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사먹는 이상한 사람 월급 아끼려고 지갑에 있던 1,000원을 털었습니다 아 버스까지 오기 5분 넘게 걸려서 기다리면서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전에 한번 먹었는데 맛있어서 한 번만 더 먹자. 안 한 게 안 한 게 아깝다고 해도 나름 맛있어.
SNS 뻗었는데 내선 안 돼. 인상인가 나만 모르던 건가? 가끔보다 찌그러졌어. 내가 먹어봐야지. 지구를 위해 뜯어. 100만 달에 100만 원 겨우 걸까 말까인데. 배고프고 며칠 전부터 계속 먹고 싶어서 투자했다. 과속이다. 사치다 사치. 그래도 맛있게 먹어야지. 29,800원씩이 나왔다. 양이 많아? 초밥이 먹고야. 새우튀김이 맛있어. 만나게 점심 먹을게. 피곤해. 점심. 우유도 반. 매너는 계속 나오네. 딸기 섞었어. 딸기는 계란 초밥. 그래. 내 점심. 양이 좀 많은데 비싸긴 해. 맛있게 먹어. 라사리 섞었어. 우유는 그래도 좋은 거 먹었나 봐. 맛있어. 응. 그러다 저녁에 먹어야지. 밥은 오늘 보틀에 담아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좀 더럽죠? 근데 간장도 찍고 간장이 보면 젖어있고 김치도 갖고 왔고요. 나름 많이 갖고 왔어. 배달시켜 먹은 양이 많아서 제 저녁이에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됐고 좀 배불러서 지금은 안 먹고 나중에 먹을 건데 지금은 쉬고 있어. 피곤하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루 종일 피곤해요. 힝. 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데 피곤해. 열심히 해도 피곤하고 열심히 안 해도 피곤해. 어제 먹은 피자에 남은 콜라. 초밥에는 콜라가 잘 어울려. 하지만 자주 먹으면 좋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일 생각하겠어. 고마워. 피자랑 초밥 먹고. 좀 많이 먹었어. 이만큼 남았어요. 목이 좀 흉하지만 나름 배불리 잘 먹었고 소화가 잘 안 돼. 맛나게 먹읍시다. 오늘 다이소에서 제가 다이소 쇼핑은 많이 줄였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샀어요. 고무나무 선반 미니 선반 갖고 싶었는데 5,000원이거든요. 그 스티로폼 치우고 선반, 나무 선반 넣었어요. 작은 단어, 뭐 이렇게 판댔어. 어떡해. 밑질해줘야 돼. 저게 뭐야. 어쨌든, 원목이라, 거의 고무나무로 잘 산 것 같아. 만족스러워요. 저 이런 선반 되게 좋아하거든요. 후추 양념통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어쨌든, 일요일 날은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고, 아, 순간접착제랑, 그니까 7,000원 썼어요. 이거 5,000원? 순간접착제 2,000원. 3,000원짜리도 있는데 돈 아끼려고. 순간접착제 사서 이제 오늘은 얘 아이랑 그 고리 연결하고 얘도 고리 연결해줬고 키링 그냥 요게 뭐냐 요 인형만 있어가지고 키링도 달아줬어요. 힘들다. 어쨌든 어제 달았으니까 오늘 영상은 일요일하고 같이 올립니다. 그리고 얘도 스티커 여기 붙어있던 건데 붙잡고 옮겨서 여기다 붙여줬거든요. 근데 떨어질란 말랑하고 뒷면도 나비로 바꿔줬는데 나비 스티커 예쁘죠? 얘도 접착제로 붙여줘야 될 것 같아. 홀로그램이라 반짝반짝 예쁘긴 해요. 부착으로 뭘 꾸밀까 했는데 근데 꾸미는 건 전작 마이멜로디 보관함이야. 근데 누가 이렇게 보니까 더러워. 어쨌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어피치 베이비 어피치 마지막으로 꿰매 천 찾았어요. 옛날에 안 쓰던 천. 핑크퐁도 이걸로 했었죠.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